경품을 미끼로 불법 사행성 낚시터 운영을 해온 업자들이 해경에 잡혔습니다. 낚시터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레저 스포츠 낚시가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낚시터에 방류한 25cm 길이의 중국산 붕어입니다. 지느러미에 5핀으로 고정한 경품 번호표가 매달려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이 물고기를 낚으면 해당 경품이 주어집니다. 낚시터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행성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낚시터도 다 하잖아요. 그걸. 다 뭐야, 빨 걸어놓고 하니까. 여기만 안 하면은 장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속초해양경찰서는 이처럼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원주지역 낚시터 3곳을 적발했습니다. 현금과 금은 물론 전자제품과 쌀, 화장지까지 다양한 경품을 걸고 낚시객들을 끌어들여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품이 적힌 꼬리표를 붙잡아 낚시터에 방류하고 불특정 다수의 낚시객을 현혹하여 이거를 받고 사행성 경품 낚시 영업을 하면서 향어와 잉어 등 대부분 수입산 민물고기를 방류하고 있어 생태계 교란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레저 스포츠인 낚시가 사행성 영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경은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